전국 반려동물 740만 마리 시대인데요. 대전만 해도 반려동물이 25만 마리에 달하지만 올 들어 지역에서 1,0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버려졌습니다. 동물 등록제를 시행한 지 8년째인데 아직도 등록률은 저조합니다.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동물보호센터. 사람이 들어서자 강아지들이 목청껏 짖으며 철창에 매달립니다. 모두 버려진 강아지들입니다. 대전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은 지난 2018년 5,000마리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수가 줄고는 있지만 올 들어 벌써 1,000마리 넘게 버려졌습니다. 이곳에서 수용 가능한 동물의 수는 250마리인데 이미 285마리를 보호하고 있어 포화 상태입니다. 유기견이나 유기묘 등에 대한 대책으로 주인 정보 등을 담은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에 주입하는 동물 등록제가 시행 중인데 효과는 미미합니다. 지금 법으로는 무조건 박아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안 박은 강아지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740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동물 가운데 등록된 동물은 40% 남짓. 그나마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기준 대전과 충남의 반려동물 등록 비율은 각 3%대에 그쳤고 17개 시도와 비교해도 대전은 10위, 충남은 8위로 중하위권입니다. 시행 8년째인 동물 등록제에 대한 시민 의식이 아직도 낮은 데다 개는 등록 의무 대상이지만 다른 반려동물은 의무가 아니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해 등록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동물 등록을 했을 때 어떤 중성화에 대한 뭐 지원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좀 유리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지자체마다 다음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여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